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전문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저스가 제안한 심리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실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이 상담자의 태도 바탕 위에서 이제 이 공감적 이해의 태도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진실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믿음과 신뢰와 수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즉, 뭐냐면, 상담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 신뢰,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상담자가 내담자를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뢰와 그 내담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줄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세가 될 때에만이 비로소 공감적 이해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저스는 이제 공감적 이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감적 이해라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공감적 이해는 공감이다 이래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감적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해라 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되 공감적인 이해를 해라, 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저스가 나중에 1980년대 초반에 자기가 쓴 마지막 그 저서에서 이 용어를 붙인 거에 대해서 후회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감적 이해라고 용어를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내말 뜻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걸 그냥 공감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공감이 아니라 이해였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그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용어를 차라리 정확한 이해, accurate understanding 이라고 붙였어야 됐는데, 내가 당시에 용어를 잘못 붙였던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후회하는 그런 이제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학술 논문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공감적 이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공감적 이해라고 해서 로저스가 말한 이 정확한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 더 덧붙여서 이제 표현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로저스가 말한 이 공감적 이해, 내지는 이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걸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보자면 두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말 속에는 표면적 메시지만 이해하는 걸로는 곤란하다. 표면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그 표면적 메시지의 밑에 있는 이면적인 메시지, 내지는 그 밑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요게 하나가 들어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표면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죠. 그 말의 내용을 그 말의, 말하는 바에 그대로, 고지 그대로만 알아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들을 때 그의 얼굴 표정이나 그의 음성의 떨림이나 그의 얼굴 색 색깔의 변화나 몸짓이나 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몸의 반응, 그리고 그의 거기에 실려 있는 감정, 이것까지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대화, 의사소통 내지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상태, 그것이 나의 생각이든 나의 감정이든 나의 욕구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어떤 상태를 지금 나의 무엇인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려고 할 때 이 전달의 수단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이 어떤 면에서 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물건을 실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 언어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내지는 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참 내가 느끼기에도 좀 부적절하거나 조금 뭔가 창피하거나 하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거든요. 말로는 엉뚱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사실은 좋으면서도 아 싫어, 아 미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뭔가 나의 어떤 내가 몸으로 경험한 것 또는 나의 감정 또는 나의 생각을 이 언어라는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내지는 본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나한테 말로 이제 전달을 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의 대화, 말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주고받고 있다. 내지는 그 말 속에 담긴 서로의 몸의 느낌을 주고받고 있다. 내지는 그 말 속에 담긴 서로의 욕구를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게 거기에 실려 있는 그 무엇, 그런 어떤 감정, 그의 욕구, 그가 뭔가 느끼고 있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바, 요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첫 번째로 포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게 이해예요.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곧이곧대로 말하는 그대로 알아듣는 게 이해가 아니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말하고 표정이 서로 다른 애라든지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아 진짜 그런가 보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이고 불일치하면 뭐 이상한데 말은 저렇게 하는데 왜 표정은 전혀 저렇게 생뚱맞지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혼란이 생기면 우리가 그거 뭐가 참이지 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알아보려는 작업을 또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표면적인 말 속에 담겨있는 그의 진심 내지는 그의 민마음이죠. 그의 진짜 마음이 뭐냐 요거를 잡아내는 게 요게 진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이 공감적 이해 이해라고 하는 말에는 이렇게 표면적인 것보다 오히려 이면적인 걸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라고 할 때 공감적이라는 말은 뭐냐 공감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나 혼자만 그렇군 하면 이게 공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내가 아 이렇군 하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거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든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든 아무튼 주고받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한테 물어서 다시 확인하는 내지는 상대방한테 전달해서 다시 그 피드백을 받아보는 이 작업이 있을 때 우리가 공감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 이 공감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어차피 이해라고 했잖아요. 이해라고 할 때 크게 보자면 당시에 이제 로저스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그 무렵 1940년대 내지는 1950년대 초반에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정신분석이 마치 진리처럼 간주되던 시절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무렵의 심리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던 것이 상담자의 이해능력이에요. 이거는 정신분석에서도 그러니까 로저스도 지금 공감적 이해라고 해서 이해가 중요하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듯이 정신분석에서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이 이제 서로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표면적인 말 속에 담긴 그의 진짜 마음, 그의 진짜 감정, 그의 진짜 욕구, 그의 진짜 경험이 뭐냐? 정말로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가 이 표면적인 말 속에 담긴 이면에 이것이 뭐냐를 포착하는 이것이 이해인데, 정확하게 포착하는 이게 이해인데,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에서는 정신분석이나 로저스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정신분석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일단 무의식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로저스는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 점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해라고 하는 게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당시에 1940년대, 50년대 두 가지로 구분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진단적 이해고 하나가 치료적 이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할 때에도 분석가는 이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진단적 이해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치료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프로이트 학파 쪽에 정신분석 쪽에서 사용했던 용어의 방법이 뭐냐면 무엇이 진단적 이해고 무엇이 치료적 이해냐라고 했을 때 진단적 이해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그 표정을 살펴보고 해서 내가 혼자서 전문가가 지금 저 사람은 화가 나 있군. 말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잘해줬어요. 말하고 있는데 그 음성의 떨림이라든지 말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뉘앙스라든지를 다 감안해 보자면 저 친구는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난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군. 요렇게 알아차리는, 요렇게 이해하는. 자, 그런데 진단적 이해는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내가 그것을 표를 안 낸다는 요게 진단적 이해예요. 딱 나만 알고 있는. 그래서 나만 알고 있고 표를 안 내는 게 중요한데, 자, 왜 당시에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자,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때로는 진단적 이해를 해야 되고 때로는 치료적 이해를 해야 된다. 치료적 이해는 뭐냐면 내가, 아, 그래서 화가 났군 하고 알아차렸으면 아, 내가 지금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말도 떨리고 음성도 좀 올라가고 하는 걸로 봐서는 화가 난것 같은데? 이렇게라고 해서 다시 내가 느낀 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상대방한테 되돌려주는 작업을 할때 이걸 치료적 이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되돌려주는 작업이 없이 그냥 내가 나만, 알았어. 화가 났다는 이야기군. 이렇게 알고 있는 요거를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데,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때로는 치료적 이해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진단적 이해를 해야 된다. 내지는 치료적 이해를 하더라도, 때로는 즉시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한 템포 늦춰서, 좀 지나서 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방어,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하잖아요. 합리화도 사용하고 부인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자기가 못 받아들일 단계인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느낀 바대로 이야기해 줘봐야 소용이 없다. 오히려 더 방어만 더 강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진실성에 대해서 강의할 때그 상담자의 태도 이야기했잖아요. 상담자는 신상불명의 법칙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상담자는 나에 대한 정보를 일체 주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일체 상대가 못 알아차리게, 나의 희노애락을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상대방의 전의 감정을 증폭시켜줘야 된다. 상대방이 과거에 자기 아버지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 어떤 미해결된 문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덮어씌우게끔, 나를 왜곡되게 인식해서 나한테 덮어씌우게끔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일체의 내가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점점 나를 더 왜곡해서 보게 된다. 이렇게 전이 감정이 많이 증폭이 되었을 때,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해석을 탁 제대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그때 통찰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통찰이 일어나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거다. 이런 이론을,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식의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그 판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표면적인 말 속에 담긴 그 진짜 뜻, 이면의 그 진짜 이면의 메시지를 내가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해서 지금은 이 말을 해야 될 때야, 지금은 이 말을 하면 안 될 때야를 판단해서 때를 잘 봐가면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상담자의 기술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치료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진단적 이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인데, 로저스의 이야기인즉슨, 그러니까 로저스가 공감적 이해라고 했는데 당시에 치료적 이해와 공감적 이해가 거의 동의어처럼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뉘앙스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치료적 이해는 좀 더 지적인, 인지적인 이해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용어라면, 공감적 이해는 좀 더 정서적인, 상대방의 정서를 내가 포착했다. 그래서 이 정서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한. 근데 어차피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해를 한다. 이해를 했는데 쌍방향이라는 것이죠. 진단적 이해는 단방향의 이해고, 상대방의 거를 내가 받기만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고 표현을 해주지 않는 이해 방식이라고 한다면, 치료적 이해는 알아차렸으면 알아차렸는 거를 되돌려주는, 그래서 되돌려주는 작업, 서로 쌍방향의 이런 것을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데, 당시에 치료적 이해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던 용어가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적 이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치료적 이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정서를 포착하고 정서를 다뤄주는, 정서에 대해 피드백을 준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쌍방향 이 방식을 공감적 이해라고 표현했고, 그에 비해서는 좀 더 지적 이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치료적 이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로저스가 공감적 이해라는 말을 쓸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진단적 이해에 로저스는 반대했다. 이 이야기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자가 알고 짐작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소용없는 방법이다. 반드시 내가 알았으면, 아, 자네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으네. 자네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언성이 높아지는 걸 보니까 아버지에서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내가 이해한 말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표현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로저스는 알기만 하고 다시 표현해 주지 않는 것, 내지는 알기만 하고 확인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안 되고, 왜 알았으면 반드시 표현해라, 내지는 반드시 확인해봐라, 이 말이 왜 나오느냐, 그거를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로저스 이론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로저스 이론은 그 근본 뿌리가, 출발점이 현상학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 가정이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현상학의 기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나는 우리는 세상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눈에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보고,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보고, 저 사람은 얼굴이 험악하니까 험악하게 보는 거고, 얼굴이 이쁘니까 이쁘게 보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객관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있다. 내지는 밖에서 예를 들어서 야이 나쁜 놈아, 야이 개새끼야 라고 하면은 그 말을 나는 있는 그대로
그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니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객관적인 세계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상하게 사는 이야기는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가 어떤지를 절대로 알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물리학 시간이라든지 다 배웠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감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하나가 지각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감각 과정에서 일단 변환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환? 물리적인 세계의 어떤 정보가 심리적인 것으로 이제 변환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배워서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다시피 외부 세계에는 색깔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색채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색은 외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파장만 존재할 뿐이다. 좀 더 짧은 파장이 있고 좀 더 긴 파장이 있을 뿐이다. 그 중에 우리는 좀 짧은 파장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긴 파장은 어떻게 느끼고 각각 다른 색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감각기관이 그렇게 변환을 시켜주는 거다. 그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소리, 고음, 여자들의 목소리 막 소프라노 막 고음도 듣고 저음도 듣고 하지만 물리적인 세계에는 고음이나 저음 같은 건 없다. 단지 파동이 좀 더 빠른 파동, 좀 더 느린 파동 이런 것만 우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파동이 어떤 파동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고음으로 듣기도 하고 우리가 저음으로 듣기도 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환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인데 감각에서 이런 변환이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것이 지각인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각했는 것을 해석 감각에 플러스 해석이 덧붙여질 때 이걸 우리가 지각이라 하거든요. 반드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져야 하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니까 뭔가가 눈에 보이는데 저게 뭐지? 아, 잘 보니까 아 우리 엄마 얼굴이네. 또는 내가 아는 내 친구네. 아니면 저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인형이네. 아니면 보니까 저건 동물이네, 곰이네. 우리 어떻게 이걸 우리는 아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봤던 엄마 얼굴의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대조해보고 나의 기억에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게 기억에 저장돼 있던 걸 끄집어 올려서 지금 외부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하고 대조해보니까 아 엄마네 하고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보니까 내 친구네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할 때 오 저 사람 화났나 보네.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나 보네. 아니면 장난치려는 거네. 이건 나의 경험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석을 그래서 통해서 경험한다. 그러니까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아는 것은 객관적인 세계가 어떻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절대로 알 길이 없다. 자,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예요. 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디에서인가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개새끼야 하는 소리가 듣고 아이쿠야 나쁜 놈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근데 또 경우에 따라 보니까 친구가 장난치느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 이거, 자, 이것을 위협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장난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해석에 달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어떤 큰 소리가 나더라도 그 큰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또는 다른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폭죽 터지는 소리가 무슨 이게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들려서 내가 깜짝 놀래서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폭죽 터지는 소리로 들려서 이게 즐거운 기분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현상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객관적 세계를 절대로 있는 그대로 알 길이 없다. 내가 평생을 내가 부부간에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코 알 길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저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자식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자식, 아 우리 애는 부지런한 애야, 우리 애는 게으른 애야, 우리 애는 이런 애야 등등은 내가 해석한 우리 애는 게으른 애야 라고 해석한 나의 해석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애가 부지런한 애인지 게으른 애인지 어떤 애인지는 내가 결코 알 길이 없다. 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 세계를 내가 이해하고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나의 해석만을 알 뿐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각자 각자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각자 각자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각자 각자가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다.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해석했는 것을 바탕으로 살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영화 한 편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감동을 받았다는 장면도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서로 누구는 이쪽 편을 들고 누구는 저쪽 편을 드는 것이고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듣고도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와 좋은 강의다 해서 좋아요 누르고 어떤 사람은 뭐 강의가 저래 해서 싫어요 누르고 좋아요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싫어요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제 말 중에서 제가 오늘 했는 강의 중에서 이 부분을 크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부분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아무 보긴 봤는데 아무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건 각자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마다 자신의 어떤 이전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기억이라든지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자신의 욕구라든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인다. 각자가 자신의 주관적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욕구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 우리가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모든 대화를 들을 때 돈과 관련해서 듣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돈 냄새를 빨리 맡는다.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성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장면에서 이성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빨리 캐치가 되고 판단이 되고 이러기도 하고 먹을 거 밝히는 사람은 먹을 거와 관련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우리들의 이런 욕구 때문에 각자가 개발되는 재능이 다른 거고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항상 불안하고 겁을 내는 사람도 있고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자신의 주관적 세계가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자가 주관적,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다. 이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로저스가 하는 게 각자 각자가 자신의 현상적 장에 살고 있다. 현상학에서는 현상적 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상적 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세계를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상적 장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 현상적 장이라는 표현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유기체의 현상적 장, 그러니까 유기체의 경험. 이 유기체의 경험을 내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 어찌됐건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주관적 세계인데 각자 각자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것이 인간 행동의 기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감각과 감정과 사고의 기반이다. 이 주관적 세계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
객관적 경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관적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그러니까 내가 그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관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 상황을,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관적이라고 할 때에는 통용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100% 항상 그렇다, 누구나 그렇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제 남동생이 사망을 했어요. 저보다 2살 밑인데 이른 나이에 죽었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힘든 경험인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자,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제일 슬프냐? 자식이 죽었을 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또는 형제간에 죽었을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자, 우리가 순서가 객관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제 경우에는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제 동생의 죽음이 저한테는 가장 슬픈, 심각한. 왜냐하면 이 동생이 평생에 걸쳐서 저한테 너무나 잘해줬던 동생이거든요. 어려서, 아주 어려서부터 저를 정말로 좋아해주고 항상 저를 반겨주고, 제가 잘난 모습을 보일 때나 못난 모습을 보일 때나 항상 나를 감싸 안아줄라 하고 내 편이 되어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라도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그러던 동생, 언제나 내 편이었던, 세상에서 둘도 없이 가장 친한 내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되게 슬프고, 형제 간에 죽으면 그것보다는 좀 덜 슬프고,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너무나 어떤 억울한 죽음, 너무나 뭔가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꼭히 가족이 죽었을 때가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죽었을 때보다 더 슬프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가 가장 절망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각자마다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수 있다. 또 내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졌다. 저 사람한테는 그게 별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마다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로저스 입장에서는 진단적 이해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는 각자 각자의 주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내지는 아, 저 사람은 지금 목소리가 떨리고 언성이 올라가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네 라고 하는 건 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해석일 뿐이다. 나의 해석일 뿐이지 저 사람이 진짜로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아픈 건지 지금 그거를 내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해석만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아, 저 사람은 아버지한테 화가 났나 보다라고 내가 해석한 나의 해석을 알고 있는 거지,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무엇을 근거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로저스 입장에서 각자 각자는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는데, 따라서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죠. 정답은 언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지금 마음이 편안한지 마음이 불안한지 아니면 지금 마음 즐거워서 들떠서 그런지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아닌 제3의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현상학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로저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아무리 30년을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들을 무수히 보고 살아왔어도 내 눈앞에 있는 이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때까지 30년 역사를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판단이 들었으면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확신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본인한테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아니면 난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맞나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하는데 혹시 본인도 그런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있나요? 아니면 많이 놀랐나요?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봐서 본인이 예 맞아요 하면은 내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 아니요 선생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오, 내가 헛다리 짚었나 보네 하고 다시 본인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요. 항상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정신분석과 로저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객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뭐냐 하면, 정신분석에서는 저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전문가는 무의식에 관한 지식을 일단 많이 갖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정신분석은 로저스하고 정반대로 가정하고 있거든요. 로저스 입장에서는 각자가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오직 본인 자신이다. 옆에 사람들은 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을 알 길이 없다.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가 지가 아닌다 하면 지를 알 길이 없다. 나는 그냥 나의 해석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해석을 맞다라고 잡지 마라. 내가 어떤 판단이 들었으면 이런 판단이 드네 라고 잠정적인 걸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라. 맞다라고 잡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정반대의 가정을 하죠. 어떻게 가정하느냐 하면, 정신분석은 제일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왜? 방어기제 때문에. 자기 무의식을 자기가 못 들여다본다. 남들은 주변에서 다 알아차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낯선 여자를 만나서, 이성을 만나서 지금 잔뜩 들떴네. 보니까 막 신이 나서 지금 막 말이 막 신이 나서 말하고 있고 음성이 들떴고 막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네. 호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네 해서, 근데 본인은 갔다가 탁, 아니, 난 지금 뭐 설명해 주느라고 그런 거지. 라고 탁 자기가 이성에게 호기심이나 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걸 탁 스스로 부인할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고, 등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주변 사람들,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잘 아는 것이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전문가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어느 골짜기에서 어떻게 헤매고 있는지를 나의 이 무의식의 지도를 가지고서 다 지금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문가는 마치 산악구조인 등산 전문가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 무의식적 갈등 속에 빠져서 막 헤매고 있는데, 이 무의식에 대한 전문가인 이 정신분석 전문가가 그 사람을 그 골짜기에서 잘 인도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악구조인 같은 거에 이제 비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리산이면 지리산, 또는 히말라야면 히말라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지도가 다 들어있다. 이미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몇십 년 동안 딴 사람들 상담하면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는 워낙에 꽤 차고 있다. 이게 전문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는 저 사람에 대해서 자 이제 계속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질문과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표면적인 말 속에 담겨 있는 이면적인 메시지를 포착하고 한 번 포착하고 두 번 포착하고 세 번 포착하고 여러 번에 걸쳐 계속 반복해 포착해 봤더니 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게 지금 분명해.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네. 저 부분에서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네. 이렇게 만약에 정신분석가가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나의 이 판단이 맞는 판단인가? 자, 맞는 판단인가 틀린 판단인가 내 혼자 스스로 해석하고 확신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 확신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정신분석에서는 책 찾아봐라 한다 하는 거예요. 책을 찾아 열심히 찾아보고 책 찾아봐도 확신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슈퍼바이저한테 쫓아가라. 자기 지도교수한테 쫓아가서 제가 요즘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가 와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석하는데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100%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지도교수한테 물어봐라. 더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가정을 정신분석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저스는 완전히 거꾸로죠. 세상 누구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자가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해.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 첫 번째는 잘 이해할 길이,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할 길이 없다. 영원히 이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아, 이제 나 저 사람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내 100%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전문가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영원히 노력할 뿐이지 100% 이해했다 하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 근데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한들 저 사람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해를 한들 보세요. 이 로저스 측의 상담에서는 충고, 해석, 뭐 설득, 설명 다 필요 없다 하잖아요. 충고한다, 설득한다, 해석한다. 뭐 내가 이해했다 해서 당신은 내가 이해를 100% 당신에 대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당신의 문제는 이거다. 해본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로저스 입장인데 내가 100% 이해를 저 사람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고요. 로저스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를 하려고 내가 길을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 이야기에 내가 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가 하는 말 중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나타나면 끊임없이 내가 말씀은 지금 너무 막 저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는 왜 그렇게 침울하시죠? 끊임없이 이런 불일치를 지적을 해준다든지, 지적하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진실성,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 상대방의 몸으로부터 오는 반응과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말의 내용, 그러니까 생각과 이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내가 끊임없이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최대한 해서 하는데 내가 느끼기로 뭔가 자꾸 불일치가 일어난다. 불일치가 일어나는 지점을 솔직하게 내가 지금 말은 상당히 막 즐거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왜 그렇게 침울하죠? 라든지 이렇게 불일치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끔 도와준다 하는 이것이죠.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내가 알았다라고 딱 확신하고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알았다라고 느끼면 내가 느낀 바를 그대로 상대방한테 줘야죠. 줘야 상대가 스스로가 도움이 되게 쓸 수 있고 다시 상대가 받아서 상대가 나한테 피드백을 줌으로써 내가 나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받고 주고 받고 주는 이 작업이 돼야 된다.
이게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적 이해라는데 다른 학자들은 공감적 이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인데, 따라서 끊임없이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만 이게 치료 효과, 상담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절대로 진단적 이해하지 마라. 첫 번째 이야기. 그다음에 끊임없이 주고받고 주고받는데, 여기서도 또 로저스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로저스가 왜 치료적 이해라는 용어를 선택을 안 하고 왜 공감적 이해라고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 바로 로저스가 인지적 이해보다 정서적 이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포착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매우 중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로저스가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니까 로저스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내가, 나도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또그 감정을, 내가 느낀 감정을 상대방은 끊임없이 서로 간에 감정을 주고받는 이런 작업을 많이 강조를 한 것이죠. 생각을 주고받는 작업보다 감정을 주고받는 작업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적 이해라는 용어보다는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저스가 이해에 방점을 찍었다 하는 거예요. 이해. 서로 공감하고 서로 마음 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차렸다. 알았다. 이게 중요한. 내가 아니,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이 작업이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전 강의에서 했었잖아요.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의 중요성.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할때그 말을 했었는데, 경청이 중요하다. 경청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담자의 상담 기술, 기법에서도 첫 번째 기술 기법이 바로 경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청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경청을 할때 상대가 자기 노출을 할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가 표면적인 메시지뿐만 풍성한 자료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개방할 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오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결국 이해가, 경청을 할 때에 결국 상대가 풍성한 자료를 나한테 계속 자기 넘겨주면서 내가 거기에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청은 이해를 촉진시키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다음 공감이 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하게 되고, 수용을 하면 존중을 하게 되고, 존중을 하면 다시 더더욱 경청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선순환의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이야기했던 그 공감적 이해, 내지는 정확한 이해, 내지는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수용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 자, 내가 상담자인 내가 내담자를 더더욱, 아까도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으로 대해라 라고 했는데, 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말이 바로 수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음과 신뢰와 수용,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수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상대방과 공감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공감적 이해를 하면 할수록, 이 회로가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갈수록 결국은 내가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수용하게 되고, 더 많이 믿게 된다. 존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잖아요. 내가 상대를 더 많이 수용하게 되면 수용하게 될수록,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수용하게 되고, 또 상대가 자기를 수용해주게 되면 또 스스로가 더 많이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용이 되고 존중이 되고 믿음이 가는, 수용, 믿음, 신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더 진실된 사람, 그러니까 가짜인 자기가 아니라 진짜인 자기가 되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해를 강조하는 게 공감적 이해, 쌍방향의 소통을 통한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생각이 항상 옳은지, 내가 어떤 판단에서 옳은지 그런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확인하는 작업, 내지는 나의 경험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작업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점검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나의 이 생각을 본인한테 돌려줌으로 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말의 일치와 불일치를 분별할 수, 스스로가 느끼고 탐색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달이라고 하는, 그래,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공감적 이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혼자만 그냥 알고, 저 사람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공감했어. 그런 공감은 없다는 거예요. 공감은 그런 게 아니다. 공감적 이해는 그런 게 아니다. 반드시 내가 듣고, 내가,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끊임없이 이 회로가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공감적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감적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수용을 하게 되고, 존중을 하게 되고, 경청을 하게 되고, 다시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선순환이 돌아간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감적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 밑바탕에 반드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역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공감적,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어야만, 진실성이 있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공감적 이해를 제대로 할수 있다, 로저스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거꾸로 공감적 이해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내가 상대방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경험들, 또 나아가서는 내가 나 자신을 공감적 이해, 내지는 정확한 이해, 내가 나 자신을 공감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내가 나 자신과 의견을 주고받아야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나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안에서의 일치와 불일치를 끊임없이 내가 잘 탐색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인가?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난게 사실인가? 나의 몸의 감각을 살펴보고, 감정을 살펴보고, 욕구를 살펴 여러 가지를 대조해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작업,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통해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덕목이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발달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점점 내가 상대방을 그런 태도로 대하고, 나 자신을 그런 태도로, 상대방한테만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으로 대할 때에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성이라고 하는 걸 더더욱 내가 나 원래의 내가 될수 있게끔, 가짜인 나로 살아가지 않고 진짜인 나를 또 가까워지게끔, 나의 유기체의 경험을 온전하게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감적 이해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촉진시켜주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다시 진실성을 촉진시켜준다, 이 사이클도 가능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결국 이 공감적 이해라는 말 속에는 크게 두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가, 자, 표면적 메시지만이 아니라 표면적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이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 혼자 알았다 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왜? 우리는 현상적 세계, 각자 각자의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알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석한 나의 해석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작업, 되돌려줘서 다시 되받는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근데 로저스는 이 작업이 즉시 즉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정신분석에서는 미뤘다가 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즉시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뤘다가 적절한 때, 타이밍이 적절한 때에 반응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로저스는 그런 방법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상담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Here and now. Here and now 해서 지금 여기에서 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히어레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지 과거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감적 이해를 한다는 건 지금 그 사람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지금 느낀 내 감정, 지금 느낀 지금 든 내 생각을 지금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미뤘다가 준다는 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건 진짜 감정도 아니고 진짜 생각도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즉시적인 서로 이 상호작용, 상호교환이 필요하다. 즉시성을 공감적 이해에서 로저스가 대단히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담자들 입장에서 뭐냐면, 이 즉시성이 되려고 하게 되면 상담자는 다시 돌아가서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바로 진실성. 진실한 사람만이 즉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람만이 이 순간에 나의 경험, 나의 이 느낌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와 수용,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거지.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상담자들이 말을 듣고, 나는 순간적으로 속에 화가 탁 났어요. 상담자도 화날 수도 있죠. 서운할 수도 있고. 근데 화가 났으면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저것 막 재고 생각하는, 이미 이야기했던 그거잖아요. 사회적 평가, 상대방 눈치. 이 상대방 눈치를 보는 순간에 벌써 즉시성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상담자들, 상당수 초신 상담자들이 어디서 헤매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내담자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실력 없는 상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헛다리 짚은 거 아닐까? 자, 보세요. 내 스스로는 내가 헛다리 짚었는지 제대로 알았는지를 절대로 알 길이 없다. 이게 로저스의 이야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화가 불끈 올라오네요 라든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난 음성인데요, 화난 거 맞습니까 라든지,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내가 절대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알 길이 없는데 내가 화가 났나 생각하면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갔다가 맞아요 라고 하면, 아, 맞나 보다 받아들이고, 아니에요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또 왜 이렇지, 이렇게 돼서 다시 찾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헛다리 짚었는지 정확하게 포착했는지를 나 스스로는 알 길이 없다, 이걸 상담자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흔히 보면 왜 즉시적으로 말 못하느냐, 내가 헛다리 짚었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헛다리 짚었을까 봐 겁을 내서 말을 못하는 상담자는 10년을 그 방식으로 상담해도 헛다리 짚을까봐 겁이 나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상담자가 즉시성 내지는 이 공감적 이해, 서로 피드백을, 서로 내가 나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주는, 그래서 전달이라 하든 확인이라 하든 이 작업이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은 상담자가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용기가 있어야 된다. 헛다리 짚으면 짚는 거지. 어떻게 헛다리 안 짚고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를 해나가겠어요. 헛다리 짚었으면 짚었는 대로 또 상대방한,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하면 또 그걸 다뤄야죠. 그래서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덧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저스 이론이 정신분석이라든지 다른 상담 이론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좀 더 훨씬 더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 걸 많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이야기도 제가 잠깐 하자면, 왜 감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감정을 서로 간에 감정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몸이 가장 정직하다, 감각이 가장 정직하다, 그 다음에 몸 다음으로 정직한 게 감정이에요. 근데 감정만 해도
왜곡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짜 감정이 많이 있고 진짜 감정을 못 느낄 때가 많고, 특히나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라든지 우리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들이 보면 자기 감정과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좋아도 좋은 거 잘 못 느끼고 싫어도 싫은 거 잘 못 느끼고 이렇게 감정이 무뎌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정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설사 감정을 느껴도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도와주려고 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이걸 잘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야지 되거든요. 아무튼 몸이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이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 잘 못 알아차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가장 정직하니까 항상 몸으로 돌아가야 되죠. 몸의 감각이 어떤지를 스스로 살펴보게끔 하고 스스로 그걸 보고하게끔 하고, 이렇게 몸이 가장 정직하고 그 다음 감정이 정직하다. 생각은 사실 거짓이 너무 많이 난무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생각만 주고받는 상담은 사실은 상담 효과가 별로 없다. 좀 더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것이 이제 오늘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까지 로저스의 진실성,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아직 상담에 대한 강의를 한 번쯤 더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로저스의 세 가지 상담자 태도 이외에 상담자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상담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내지는 끊임없이 자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상담자는 우리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쪽 전문 상담자라 한다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환자들 내지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또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해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지금 이 제목을 3기 준비라고 붙여놔놓고 첫 시간에 이제 이 정신질환 치료의 필수 요소는 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해서 피라미드형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었죠. 그 촛불 추천 210이라고 하는 그 저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그 강의를 하고 나서 3기 준비 샵 1 해서 그 강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센터에 있는 김재은 선생이 걱정스럽게 3기 준비 해놓고 계속 상담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3기 교육은 저걸로 교육하는 건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3기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피라미드,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필수 요소 또는 정신질환의 핵심은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하는 그거를 8회기에 걸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이제 아무도 교육을 듣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이제 강의를 찍다가 보니까 평소에 참 이런 이야기도 필요한데, 평소에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 모셔놔놓고 이 이야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히 할 수는 없거든요. 당장 그분들한테 급한 이야기들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강의를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준비라는 이름으로 해놨지만 실제로는 심리 상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심리 상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이제 강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이 강의에 이어서 하나를 또 더 하고 싶은 게 정신 재활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정신 재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당사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크게 보자면 한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약물 치료로 도와주는 방법, 심리 상담으로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정신 재활로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하나를 더 굳이 추가하자면 기회 제공으로 도와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게 전문가들이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당사자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활용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전문가한테 약물 치료만 받지 말고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는 심리 상담 받아라. 정신 재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기관 이용해라. 그 다음에 기회 제공은 해주는 곳이 지금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런 기회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으면 이런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아라.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자력으로 노력하고 가족도 뒷받침해주고 해야지 되는 거지. 받을 수 있는 도움 다 제껴놔놓고 혼자 스스로 노력하겠다. 가족도 전문가 도움은 그냥 약만 먹이고 나머지는 가족이 알아 다 하겠다. 이거는 좀 상당히 덜 효율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공부로 따지자면 애들 독학시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학교 보내면 되고 좀 좋은 선생 불러다가 과외시키거나 등등 하면 되는데 다 애 보고 혼자 네 스스로 공부해라라고 책 던져놔놓고 공부하라는 식으로 가족들도 그냥 애를 독학해가면서 독학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지금 기본 형태가 약만 처방받아서 먹이면서 나머지는 다 뭐 아무 전문가의 도움도 안 받고 뭐 당사자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가족들도 스스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으십시오.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경제력으로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경제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부에다가 요구하셔야 됩니다. 가족협회라든지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이거 다 필요합니다. 약물치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심리상담 필요하고 정신재활, 그러니까 재활훈련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회 제공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가족협회를 통해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지 되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수강생 없이 이렇게 혼자 하는 강의에서는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 또 정신 재활에 대한 이야기, 또 나아가서 시간이 된다면 기회 제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